너 이번에 수능 영어 몇점 받았어? 나 80점. 너는? 나 68점. 너는? 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혹시 챗GPT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약 일주일 전 출시된 이 따끈따끈한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기반 챗봇, 즉 사용자가 입력한 질문을 분석하고 적절한 답변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세계 최대 AI 연구소 OpenAI에서 공개한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이 챗GPT의 성능을 잠깐 확인해볼까요? 자, 이 친구에게 마침내 인간 시대의 끝이 도래했다로 시작하는 SF 소설의 도입부를 써달라고 합시다. 마침내 인간 시대의 끝이 도래했다. 세계는 어둠과 파멸의 손길에 잡혀 있었다. 대륙은 불길로 가득 차, 도시는 무너졌고 건물은 타오르며 그들의 생명을 소모하고 있었다. 어때요? 정말 사람이 쓴 것 같죠? 이 AI는 GPT-3.5란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기존 책이나 자료에 있는 수많은 단어와 구절을 학습해 그 규칙과 의미를 깨달은 뒤 이를 바탕으로 인간이 하는 말을 이해해 거기에 맞춰 적당한 답을 내놓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이 친구는 사용자의 질문과 주어진 텍스트, 여기서는 소설 운수 좋은 날의 결말 부분 텍스트를 해석해 분노와 슬픔이라는 감정을 읽어내고 적당한 위로의 말을 지어낼 수는 있지만 정작 이 책의 제목이 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 답변하는 거 보이시죠? 이 AI는 정답을 검색해서 내놓는 AI가 아니기 때문에 척척박사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특히 이 친구의 학습 데이터는 2021년에 멈춰있기 때문에 이렇게 엉뚱한 답을 내놓을 때가 많습니다. 순전히 입력된 언어를 이해하고 텍스트 맥락을 추리해서 사람처럼 대답하는 능력을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의 실제 언어 이해도는 인간과 비교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저희가 이 친구의 실력을 확인해보기 위해 현대의 사람이 받는 것과 동일한 시험 몇 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2023년 수능 영어 영역입니다. 수능 영어는 주어진 질문을 해석하고 맥락을 집어내는 능력, 즉 언어 능력이 매우 중요한 시험입니다. 영어와 한국어가 섞여 있어 이 인공지능의 전반적인 언어 이해도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죠. 2022년에 치러진 이 시험에 대한 사전 정보가 전혀 없다는 점도 이 시험을 고르게 한 주요 이유가 됐습니다. 그럼 일단 한 문제만 맛보기로 풀려볼까요? 오, 정답인데요? 이게 왜 정답인지를 물으면 주절주절 답변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챗GPT의 문제를 입력하고 답을 얻는 방식으로 이 친구의 점수를 확인해보니 무려 71%의 정답률, 등급으로 환산하면 3에서 4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별로 안 높다고요. 자, 어제 공개된 등급별 분포에 따르면 영어 시험에서 4등급 이하를 기록한 수험생의 비율은 51.74%, 영어 응시자 44만 4,887명 중 약 23만 명이 이 AI보다 낮은 성적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71%라는 정답률은 챗봇에 그대로 집어넣을 수 없는 항목. 예를 들어 이렇게 빈칸 넣기 항목의 경우 AI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약간의 수정을 가한 뒤 채팅에 넣는 형태로 상당히 편의를 봐준 시험 점수인데다 아직까지 이 친구는 지문이 무지막지하게 긴 국어 시험은 한 문제도 풀지 못하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이 너무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파이팅! 참고로 같은 방식으로 토익도 풀려보면 토익 정답률은 RC 기준 85%, 약 390에서 400점에 달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고요. LC 역시 비슷한 점수를 가진다고 가정하면 이 친구의 토익 점수는 대략 800점 정도가 나온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오, 이 정도면 그래도 낮은 수준 아니 사실 꽤 괜찮은 점수죠? 게다가 더 충격은 이 친구가 이런 시험에만 유능한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사실 저희 조연출이 주로 하는 업무 중엔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하는 비즈니스 메일을 보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이 친구에게 같은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벌써 영어 메일이 뚝딱 완성이 됐어요. 다만 좀 더 정중하게 톤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몇몇 단어 바뀌면서 훨씬 공손한 태도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인공지능의 발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친구가 GPT 3.5 버전을 기반으로 했던 거
기억하시죠? 올해 말 적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 친구보다 훨씬 강력한 GPT-4가 등장할 예정이랍니다. 이 GPT-4의 경우 튜링 테스트를 제대로 통과한 AI, 즉 상대방이 사람인지 AI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인공지능 언어 모델이라는 루머가 들리고 있던데, 이렇게 된다면 아마 우리 사회의 AI 기반 서비스는 지금보다 더 빠르고 깊게 자리를 잡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쯤 되면 학생분들이나 직장인이나 지금 저가 가진 것과 비슷한 걱정과 고민이 될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젠 AI가 생각보다 똑똑한 수준을 넘어 AI가 나보다 똑똑한 세상이 오거나 아니면 이미 온 것 같거든요. 지금은 운이 좋아 이 목표표의 우측에 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AI가 발전해 이 분표표에 더 우측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위를, 직업을, 수입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상담 업무의 경우 이미 상당수가 AI 기반 챗봇에게 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지금 상황에서 상담이 아닌 다른 영역, 특히 우리가 창의적인 작업이라 여겼던 부문에서조차 AI의 진입이 거세지는 것을 보면 뭐라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 밀려오는군요. 또한 앞서 설명했다시피 이 친구가 이렇게 틀린 정보로 보여줄 때가 있다는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럴듯하게 또 천연덕스럽게 진실과 거짓을 섞어 사람처럼 말을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선 더 속기 쉬울 수 있거든요. 잘못 활용했다간 엄청난 사회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콘텐츠는 끝으로 갈수록 상당히 어두워지는 것 같군요. 여튼 이 ChatGPT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우리는 고도로 발전한 인공지능이 도래할 것이 분명한 사회에서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 더 쓸모있는 존재이자 AI의 거짓말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한 존재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댓글과 함께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끝! 이 친구가 가끔씩 책을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작가와 책을 그럴듯하게 소개를 해줍니다. 근데 그거 다 뻥이에요. 내가 봤을 때 잘 만든 거짓말쟁이 챗봇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이걸 믿는 게 문제지.